안녕하세요, 잠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 편의점 갔다 구입한 크림치즈 찹쌀떡입니다. 자, 찹쌀떡독에다가 치즈를 넣는 테러인지 아주 맛있는 음식인지, 진한 크림치즈를 품은 든든한 영양 간식 되어 있고요. 2,000원 정도 가격에 구입을 한 제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민서랑도 먹을 건데요. 찹쌀이 한 35% 들어있고, 영양성분은 별도가 표시가 안 된 유라가에서 나온 제품이네요. 크림치즈 찹쌀떡.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거고요. 저번에 그냥 저기 이게 뭐 독특한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찹쌀떡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포크 하나 들어가 있어서 자, 뜯으시게 되면 자, 안쪽에 자, 이런 찹쌀떡이 들어가 있는데 안에 치즈가 들어가 있다니 기대가 되는데 가위로 좀 잘라봐야겠다. 자, 잘라갖고 왔는데요. 자, 알았어요. 자, 이렇게 치즈가 들어가 있는 찹쌀떡이 됩니다. 촉촉하긴 하다. 치즈가 들어가 있어서. 감사야, 이거 하나 먹어봐. 치즈 들어가 있는 찹쌀떡. 가볼게요. 제가 잠들 학생. 몇 평가? 그냥 괜찮아? 우리 연서의 평가는 저 정도였고요. 민서야, 일로 와봐. 민서씨, 요거 조금만 먹어보고 맛없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되게 맛있어. 오빠도 맛있대. 응, 민서야. 치즈. 민서 좋아하는 치즈 들어가. 그럼 조금만 먹어봐봐. 조금만. 안 드신대요. 자, 맛있는데? 떡 모양에 넣어도 싫다 그런가? 이렇게 해서 한 2,000원 정도에 판매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단팥 들어있는 것보다 여기도 괜찮은 느낌이고요. 안에 치즈는 약간 살짝 단단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딱딱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거 모짜렐라 치즈 들어가서 전자레인지 돌려도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치즈판이 아니 치즈 산다. 세븐일레븐에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기대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맛있다. 쏠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